그죠? 달력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도 지신을 모셔다가 에? 이곳 이대에게 자정을 시키는 것이 어떠하냐? 말하지 갖다 끊어줘야 돼, 이게요. 숨을 쉬는 구간, 말을 하는 구간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연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고 그냥 있다고 글만 읽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에. 자, 그 다음에 자, 노래가 이제 나가겠죠. 성주 부리가. 자, 어허라 지신아, 성주 지신을 누르세. 그러니까, 아버지 상세가 한 장단을 이렇게 불러내요. 그럼 고음을 따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해보세요. 시작. 어허라 지신아, 성주 지신을 누르세. 시작. 어허라 지신아, 성주 지신을 누르세. 성부 귀신을 누르세. 어허라, 잘 보세요. 어허라, 귀신아. 시작. 어허라, 귀신아. 그렇죠. 성부 귀신을 누르세. 어허라, 귀신아. 성부 귀신을 누르세. 근데 중국에 있는 골룡산은 바로 우리가 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골룡산이 아닙니다. 골룡산을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는 백두산이잖아요. 백두산이 생겨서 우리야 조선이 생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바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에서. 뭐 중국어도 잘 볼 것도 없고 근데 저들이 남편 돈 10분짜리 하나 들은 것도 없는데 말하고 중국을 피게 됐는 거죠. 우리 백두산 갑니다. 백두산이 생겨서 우리야 조선이 생겼고 시작. 백두산이 생겨서 힘을 우리의 조... 자 보세요 선생님. 예. 백두산이 힘을 백두산이 생겨서 우리야 조선이 생겼고 시작. 백두산이 생겨서 우리야 조선이 생겼고 그렇죠. 생기고 생겼고 생기고 이래야 합니다. 사투리가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가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생겼고 이런 거 생기고 이기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가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백두산 등이로 옵니다. 백두산 명당이 떨어져 우리가 명당이 좋은 뜻이죠.
땅이 떨어져 자 위에 있는 산 백두산부터 거꾸로 내려옵니다. 저기서부터 이북에 있는 산 이제 이북에 있는 산 안 치겠습니다. 예? 이북은 우리하고 안 친해서 바로 끊어서 백두산부터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 태백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강원도에 있는 자 태백산이 생겼고 자 백두산 명당이 떨어져 태백산이 생겼고 시작 백두산 명당이 떨어져 태백산이 생겼고 됐어요. 따라해보세요 한번. 자 이거 잘하시는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목청이 좀 좋으신 분들은 대략 따라하더라고요. 여자분들도 잘해요. 그래서 상세가 없을 때는 여자가 있대요. 아무 상관 없어요. 요즘은 어디 가서 풍문배 하면 여자들이 다 그 해상하고 옵니다. 여자들이 길을 펴는 세상이라서 자 백두산 명당이 떨어져 태백산이 생겼고 그 다음에 태백산 명당이 떨어져 태백산이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강원대까지 내려갈게요. 계룡산이 생겼고 자 충청도에 있는 그죠? 계룡산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산입니다. 계룡산이 생겼고 계룡산 명당이 떨어져 지리산이 생겼고 지리산 밑으로 부분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지리산 명당이 떨어져 네 이제 지리산 명당이 왔어요. 지리산이 그 산에서 봤을 때 가까운 산이에요. 서부 인간적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내 산을 직접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산을. 나무로는 가박산. 나무로는 가박산. 예. 예, 그 다음에 두부로는 덕유산. 덕유산, 북경으로 있는 산. 예. 그 다음에 아시죠? 예, 우리가 가면 저, 예, 아는 그쪽에. 우리 이쪽에서 봤을 때, 저쪽으로, 그, 약간 그 뒤쪽으로, 얘를 보면, 산이죠. 금기봉이죠. 자, 동으로는 금기고, 서로는, 자, 서로는 기백산, 사방의 수령마다. 서로는 기백산. 기백산은 말이 위치한 저쪽에 있는 게, 저쪽으로, 함양쪽으로 보고 있는 산이 기백산입니다. 예. 기백산 다음에 무슨 수령마다? 서로는 기백산 사방의 수령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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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창골이 생겼네. 거창골. 거창골이 생겼네. 그 다음에 기명당이 생겼구나. 알겠죠? 자, 기명당이 생겼구나. 까지 하고 나면 원래 못 빠진다. 우리가 말하는 삼이 생겨서 터가 생기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어디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소로 보면 주소예요. 주소를 불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거창읍, 아니, 거창군, 뭐, 남창면, 어승리 몇 번지다. 까지 나왔어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치고 나면, 삼체를, 한 장단을, 온 장단, 한 장단 쳐야 돼요, 그래. 덩, 따, 붕, 따. 요걸, 여기까지 탁 치줘야 돼요. 그래야 약간 좀, 상세가 소리한 사람이 약간 쉬기도 하고 정리가 좀 돼요. 앞에 소리 무슨 말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따라해주세요.